자,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저희 3프로TV에 뭐 지금 현재 두 명이 나와 네. 있지 않습니까? 뭐 사실상 3프로 전부가 있는 거죠. 지금. 예. 그러나 또 역시 또 거의 안 프로가 있으면 한 70%가 있다고 예, 보시면 되고요. 안 김 또 섭섭하실 분이 계셔서 그분 잠깐 전화 연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3프로 중에 제일 맏형님이신 김동환 프로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아유, 동진아. 아, 형님 드디어 넘었어요. 아니, 넘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온 게 더 반갑다. 뭐예요 형님 갑자기. 예. 눈은 떴냐? 아이, 눈 떴습니다. 뭐 약주하신 건 아니죠 지금? 아니, 집에 있지. 예. 지금 방송 중인 건 아세요 혹시? 아, 방송 중이야? 형님 방송 좀 보세요. 아니, 나 지금 보다가 네. 아, 이거 존댓말 해야 되겠네 이거. 예, 우리 저 시청자분들 그리고 아, 우리 나 다시 들어가 다시. 팟캐스트 지금 끊고 다시 연결할게요. 존댓말 좀 하세요 이제. 네. 팟캐스트 듣는 분들께도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지금 뭐 100만 다 됐는데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아, 너무 좀 힘이 들어서 예. 네,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러실 나 있죠. 예. 여튼 아,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원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이제 새롭게 출발,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예, 우리 정프로 2프로 함께 힘을 합쳐서 예, 200만 가자! 한 잔 드신 건 맞죠? 이렇게 드신 것 같아요. 아니야, 전혀 안. 100만 할 때까지만 하자. 아무래도 한 잔 드신 것 같아요. 시간 돼. 아, 근데 오늘 한 잔 하셔도 괜찮습니다. 오늘 정말 우리 축하할 일이고 정말 너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? 네. 아, 그리고 이제 정프로가 복귀하는 순간에 100만이 네. 돼서 더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원래 이제 정프로 혼자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프로가 아까 저녁 방송 끝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래도 막내가 이거 오랜만에 복귀하는데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. 네. 아, 어쨌든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김동환 프로님이었고요. 자,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네, 내일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내가 보기에 딤프로 형 지금 울고 있어. 왜요? 아, 자꾸 눈물이 많아지더라고. 아, 가끔 막 댓글 보면서 눈물 흘린다? 예. 나이도 나이지고 또 겨울 되면 이상히 찬바람에 눈물 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. 네. 우리 하여튼 다 함께해 주신 이 100만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이 유튜브가 있게끔 우리 또 팟캐스트 팟빵에서 많이 또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? 예. 그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아, 정말 처음에 우리 팟캐스트 시작할 때 생각나네요. 네. 듣지하실 참... 네, 요즘 또 오디오 클립,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도 많이 또 듣고 계신데 네.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과 같은 훌륭한 게스트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? 거의 뭐 모든 게스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. 오늘은 게스트를 대표해서 네. 감사드리겠습니다. Yeah, 사실은 뭐 사실은 그 올해는 사실은 오, 사실은 네. 사실은 1919년에 페인 독감이 사실은 사실 좀 저, 사실 이미 사실은 뭐 많은 내 네, 사실은 지금 알았습니다. 안정적인 흐름을 사실은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사실은 네. 대공황 때가 사실은 뭐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사실 누구도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혁신이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보면 주가가 좋을 것 네, 그렇죠, 같고 그렇죠, 예. 그럴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그러나 투자들 주머니가 양극화되어서 네. 양극화된다는 건 이효석 팀장이 네. 부탁을 해서 나온 건데요. 그다음에 그 내부 신입 사원들이 뭐 저희 지원이 민영이 채원이 태훈 이런 애들이 나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뵐 것 같습니다. 두 번 다시 안 나오실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아, 예, 예. 그렇습니다. 아, 확실합니까? 예, 예. 아, 네. 아니면 한 시간 더 하실래요? 지금 저 글로벌 라이브가 한 시간 남았거든요. 아, 저 다시는 안 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돼요. 네.
타이거 자산 운용의 오종태 투자 전략 담당 이사를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볼일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저한테 걸려들었죠. 아니 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예, 말씀드렸는데요. 예.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예.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. 네. 좀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죠. 옛날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죠. 레거시네, 레거시. 그렇죠. 레거시가 갖춰져 네. 있는 거죠. 미묘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잠깐 문제는 그래서 3월 달에는 $1,400를 더 줬죠. 시간이 지나면서 저걸 더 안 준다는 얘긴데 아 예. 아, 저 소리가 멋있네요. 예, 드디어 제가 방면을 아 예. 예. F킬러를 쐈습니다. 아 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추락했죠? 팔이? 아직 추락 안 했습니다.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. 아직 살아 있습니다. 이게 생명이 계속 세네요. 예. 어제 잠깐 종목을 볼 건데 눈에 띄는 녹색이 딱 두 개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. 하나는 테슬라, 하나는 엔비디아인데요. 여기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. 엔비디아가 어제 한 5%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중요한 건 사상 최고치의 1% 밑에 있다는 거. 엔비디아를 뭐 제가 굳이 강조해서 얘기한 거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금 거만하시네요. 아닙니다. 엔비디아가 야. 왜 가는지 말씀 들으셨죠? 예, 네, 그건 들었습니다, 제가. 예. 네. 정프로가 팔았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로 가는 아, 그렇습니까? 그런 뉴스를 제가 또 전해 드리게 됩니다. 네, 팔길 잘해. 본의 아니게. 네. 자,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면 예.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신 다음에 나중에 밥 한 끼 사 주소. 밥 한 끼만 사 주소. 네. 자 오늘 정프로님이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정말 예. 거침없이 몰려갔어. 벌 수 있었는데 참은 겁니다. 이거 이 날을 잊지 말아주세요, 여러분. 살짝 또 갔잖아요. 뭘? 반자임이라는 NFT라는 이 큰 움직임에 자산의 움직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이건 좀 잘못된 일인 것 같다. 마블 모두의 마블 모두의 넷마블 고! 넷마블 좀 들어갔잖아요. 와 그랬더니 아이고. 그날부터 엊그제부터 자 그러면 자동차로 이제 이번엔 빨리 가려고 왜냐면 기다려 자동차 들어오지 마. 들어오지 마. 벌써 호가 안 좋아진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. 네. 2X 인버스를 사. 누구 저 얘기하는 거예요? 왜요? 네가 싫어요. 희생을 아,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건데 2X 인버스를 사. 안 돼. 아니 한 명이서 천만 명이 좋으면 좋지 않겠어? 이것도 역시 나스닥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또 났어요. 나스닥 가기 전에 저는 잠깐 화장실 잠깐만 좀 다녀옵니다. 아 왜 전립선에 그런 문제가 생겼나? 아, 전립선 전혀 아닙니다 저는. 아니 네. 뭐야? 뭘 좀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. 아 그래? 네, 뉴스도 하고 아 있어요. 이런 저 혼자 해야 되네요 여러분. 자 정프로가 언제쯤 나오려는지 걱정스럽지만 3% 뉴스 다음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. 잠시 광고 듣고 예, 그때는 정프로가 제 옆에 앉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광고 듣고 권순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. 다 KBS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갖고 가는 거잖아요. 의리였어요. 국가가 많이 올라가요. 하면 네. 맞아요. 맞아요. 갑이죠. 맞아요. 네 맞아요. 중에 맞아요. 그냥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
어떤 자본력을 토대로 해서 좀 글로벌 공급망을 옛날에는 그냥 사다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오던 그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외교와 그 통상 전략들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야, 뭐 쉽지 않겠네요. 그렇지. 아, 왜 갑자기? 와, 정말 뭐 목이 아플 만해. 난 중간에 감상 모드로 돌아왔어. 감상.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 네. 난리가 났네. 권순우 기자. 아, 그런가요? 권순우 기자의 찬양이 그냥. 저희가 어이? 그 아침으로부터 구해드리겠습니다. 시간을 이렇게 드리니까. 그래,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뭐 하라고 그러니까. 어? 근데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나는. 그 좀 갑시다. 내가 아침에 갈게. 아침. 내가 아침. 안 되면 내가 아침으로 갈게. 권순우 기자 여기로 데려오세요. 야. 내가 아침으로 갈게. 야. 이 얘기는 그 아침 시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네. 백브리핑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야. 앞으로도 이런 주제들 이게 좀 네. 시장하고는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네.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도 돼요. 괜찮아요. 네.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은 제가 네. 가져오겠습니다. 예. 차라리 나를 팔아먹어. 나를 수출하고 권 기자를 수입해다가 언더스탠딩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들 기업들 제외하면 그렇게 뭐 크게 오르는 기업은 없고요. 대부분 보합권 정도 하나 있고. 저는 주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주식은 나랑은 안 맞아. 그러니까 나는 주식은 이제 안 할래.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무슨 아휴 정말 지금 아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 진짜 아니 늘어났는데 어 뭐야 이거 세계로 아 나 진짜 뭐 이렇게 팔해 아니 다 팔해 자기만 그런 거 아니야 아, 대부분 오늘 좀 팔해요 아 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네. 진행자잖아. 좀 잘 좀 해. 아 이거 시작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? 9시부터 이 모양이면. 근데 뭐 좀 지켜보시죠. 아 이건 내가 우리 컨셉이 아니라 진심인데. 진심. 컨셉이 아니야 아니, 보니까. 빠질 때가 어디 있다고 더 빠지냐는 거예요, 제 얘기는. 충분히 다 저 조정했거든요. 저 뭐 네. 건강한 조정, 안 좋은 조정 다 받았거든요. 네.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단 말이죠, 이제. 네. 아 근데 더 내려가네. 네. 이건 좀 아닌데. 네. 이건 아닙니다. 네. 리비안이 이제 주가 좀 급등을 해가지고. 여행 호텔 같이 가는 거죠? 네, 같이 네. 갑니다. 오늘 하나투어가 한 4.7% 올랐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아, 저는 주식이랑 잘 맞는 사람인 네. 것 같아요. 더불어. 정확히 24시간을 주물라고 집에. 저는 주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, 저는 주식은 역시. 어? 뭐라 했죠? 첫 마디가 그거 아니야? 난 주식 안 될까 봐요. 고민할까 봐. 주식은 이, 아 정프로는 진짜 주식 잘하는 네. 거야. 야 어떻게 산 것만 이렇게 다 오르나? 네, 오늘은 면세점도 좋고 네? 카지노 뭐 게임도 올라가고요. 오늘.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좀 충격에선 벗어나서 올라가고 있고요. 통신장비 회사들이 오늘 좀 좋거든요. KMW가 3.4%. 그 왜냐하면 이제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전 오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염이사님 4% 넘었습니다 지금. 아니 사정 아시겠죠. 제가 봤을 땐 3.6. 아, 지금 거의 5%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네네. 무슨 말씀이세요? 빠르겠네. 네. 아, 갑자기 올라. 증시는 이런 거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빨개. 네, 빨갛게 물들었네. 네.